동아 이병민입니다. 영어 3과 본문 내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문 소제목부터 볼게요. 소제목은 Help is just next door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과 제목은 원래 Helping Hands였죠? 그렇죠? 도움의 손길 뭐 이런 뜻이었는데 소제목은 도움이란 Just next door, 옆집에 있다라는 말이니까 굉장히 가깝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될것 같아요. 하나씩 봅시다. What comes to mind when? What comes to mind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고 해석을 합니다. When you think of volunteering, 당신이, think of는 같이 붙어있죠, 그쵸? 당신이 자원봉사에 대해 생각을 하면 당신 마음속에선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요, picture something, 여기는 picture는 동사죠, 그렇죠? 떠올린다, 상상하다, 뭐 모양을 그리다라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떠올릴 거예요. That is grand, serious, and time-consuming.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Grand는 뭔가 거창하고요. 그리고 serious, 뭔가 진지하고. And time-consuming이라는 말 나왔죠? 이 표현을 알아두세요. Time-consuming,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시간을 소비하는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떠오를 거예요.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나부터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볼게요, 그 다음. That line of thinking makes it very easy to come up with excuses for not volunteering. That line of thinking이라고 말했어요. 그러한 생각의 줄, 이것은 의식 구조라고 해석을 했죠. 표현 좋네요. Line of thinking, 의식 구조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죠? 그러한 의식 구조는 만듭니다. It을 만들어요. 가짜 목적어죠. 그 다음 가짜 목적어에 목적격 보호가 등장을 했고, 이제 진짜 목적어가 나오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이런 식의 구조도 많이 봤죠? Make it very easy. 무언가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요. 뭐 하는 걸? To come up with excuses. Come up with 중요수거예요. 떠올리다. 생각해내다는 뜻이었어요. Excuse는 변명이죠. 변명을 떠올리기 매우 쉽게 만들어줍니다. 뭐에 대한 변명이죠? For not volunteering.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떠올리기 되게 쉽게 만들어요라는 문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문장은 표현이 되게 좋은 게 많죠. 일단 line of thinking 나왔죠. 그 다음에 come up with도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문장 구조는 어땠어요? Make it very easy to.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가 있는 오형식 문장. 문장, 이거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면 좋죠. 이런 것들. 서술형 내기 되게 좋은 문장입니다. 확인해 두시고요. 형광펜 칠할게요. 외우란 얘기입니다. 외우란 얘기. 단어 볼게요. 예, come to mind, 떠오르다라는 말이죠. spring to mind, 많이, 여기 이 둘은 되게 많이 쓰이고요. leap to mind는 자주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요건 살짝 이렇게 X표시 비슷하게 그럴게요. 뭐, 외워두면 좋겠지. 나쁜 건 하나도 없어. leap은 원래는 뛰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picture, 동사로 쓰였죠. 마음에 그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time consuming 표현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come with 표현 기억해야 되고요. volunteer, 알 거고요. grand 될 필요 없겠죠. Excuse는 왜 픽이니? 영영풀이가 참 좋네요. 영영풀이 내용 읽어보시고 요거도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내가 지금 대표치는 것들은 문장 그 단어들은요 다 외우긴 하셔야겠지만 굳이 조금 더 서술형이든 뭐든 뭐 주관식으로 나오기에 괜찮은 그런 수거들 뭐 내지는 단어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통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그러나 volunteering 자원봉사는요, does not have to be that difficult.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 삽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찬성합니다.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자원봉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 위에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바로 아래 나오는 말은 자원봉사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왔죠. 여기 문장 삽입 위치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장의 위치 찾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원봉사는 그렇게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It can be easy and even fun. 그것은 쉽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할거 있나요? 뭐, that은 그렇게라는 의미로 수식한다. 형용사로. That difficult. 그렇게 어렵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알아만 두면 될것 같아요. 형용사 되시죠? 그렇죠. Here are Steve and Jiu's story. 여기에 스티브와 지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About 뭐에 대해? Help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지우와 스티브의 얘기 있어요. In simple and fun ways.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예, 뒤에 따라 나와 있는 말이 stories, 복수형이니까 여기에 당연히 복수형 동사 are을 썼던 것도 눈여겨볼 수 있을 거고요. 전치사 about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는 동명사 사용했죠. 목적어. 필기가 할 필요 없었네, 이거. 난 그냥 설명하느라고 하는 거야. 전치사 뒤에 동명사.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것 같죠. 밑에 나와 있는 거, question number 1, 2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옆에 해석 잘 나와 있으니까 내용들 보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어 볼까요? 뭐, 픽에 simple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 진짜 안 중요해 보이죠? 그쵸? 이분 심지어 조차도라는 의미, 요것도 체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 본문 1이 끝났네요. 예, 본문 1 끝난 거, 본문 1 여기까지. 6분밖에 안 돼. 진짜 금방 끝났는데? 짧으면 좋지 뭐. 오케이, 여기까지.